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도 차영주 소장 모시고 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2차전지라고 하면은 뭐 저기 그 시장에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막 같이 막 급등하는 일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적이 있었는데 어제는 뭐 다 같이 뽑았어요. 예. 무슨 뭐 중소형 개별주 움직이듯이 그러게요. 뭐 그렇게 맞습니다. 굉장히 가볍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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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네.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2차 전지 한다라면 모르시는 투자자분들이시라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고 새로운 이슈라는 것들도 투자자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썩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 부분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이제 개념적으로 2차 전지 그러면 어떤 새로운 것들보다는 좀 다 아시는 어떻게 보면 좀 묵은 재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이 먼저 포문을 한번 열었고 그 이후에 어제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관련 주식들까지 전부 다 뭐 돌아가면서 10% 넘게 맞아요. 한 번씩은 네. 찍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이제 좀 가볍게 움직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새로운 뭔가가 아주 특별한 게 나온 건 아니고 네. 이제 다 알고 있는 것들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어제 그 뉴딜펀드와 관련한 이야기가 이제 촉매가 됐던 것 같기는 한데 최근에 이제 큰 것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쉽게 움직이고 있는 네. 상황이어서 왜 이런 상황이 된 건지 그 분석을 좀 들어봤으면 하는데 예, 몇 가지 요소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기차라는 것이 2차 전지 말고 여러 가지 부분들로서 이제 확대된 그러니까 전기차 말고 2차 전지로 확대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예, 수 있겠죠. 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쓰임새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 맞아요. 이거는 뭐 안 쓰이는 데가 없다. 여기에 맞물리면서 이제 정부 정책하고도 맞물리는 게 그린 뉴딜에도 포함이 되죠. 디지털 뉴딜에도 포함이 되죠. AR에도 포함되죠. VR에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는 안 쓰이는 데가 없다.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시장에 있어서 새롭게 각광을 받고 어떻게 보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정책 수혜주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가 정부 정책이라고 한다면 직접적인 관련주들만 생각하시지만 또 이렇게 정부 정책과 맞물리는 그러한 부분들과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이라고 한다면 2차 전지냐 전기차냐 막 이렇게 용어상 지금 저는 혼돈이 있다라고 하는데 2차 전지를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맞아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전기차, 수소차 있지만 예. 전기차하고 수소차의 기술의 70%는 겹쳐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물리학적으로 보면 예. 수소가 좀 불리하죠. 그렇죠. 불리한데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그 포션을 갖다가 그 정리한 게 전기 85%, 수소 15%. 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진행을 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어떤 게 되든지 간에 2차 전지는 꼭 필요하다. 필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을 단순히 전기차 배터리 회사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아니라 2차 전지 회사로 설명을 하셔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건 앞서 이제 2차 전지 쓰임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물론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전기차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전기차를 바라보는 이유가 전기차가 용량이 크기 때문에 단위당 생산 단가가 좀 크죠.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전기차가 강했었던 것들은 유럽이었다가 네, 네, 네. 중국이 파리 기후 협약에 따라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그쪽에서 내세웠던 게 바로 전기차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기차가 글로벌 1위를 탈환을 했다가 최근에 자료를 보게 된다라면 전기차의 유럽 판매량이 다시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1위를 지금 상황을 보면 지역별로 보면 유럽 시장이 그 중국 시장보다 더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수혜를 우리나라 회사들이 보고 있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 중국 로컬 업체들이 그렇죠. 굉장히 그 우리나라가 생각하기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크게 전기차용 배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유럽 시장 같은 경우 우리나라 LG화학 공장이라든지 루마니아에 있는 이런 쪽들의 공장들이 가동이 잘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이 가동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전기차용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의 특성상 우리가 공장을 만들면 완성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숙련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수율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수율이 다른 제품보다 많이 떨어진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겠죠. 예, 예. 수율이 많이 떨어져서 그동안 우리가 공장을 증설하면
공장 증설에 대한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이런 것들이 재무제표상에는 감가상각으로 매년 부과가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됐었죠. 거기에 수율까지 떨어져 버리니 상당히 지금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흑자가 안 났었던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시간이 지남으로써 수율이 잘 나오게 되면서 감가상각도 어느 정도 떨어냈고 거기에 판매는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 재무제표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을 지금 증권가에서도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또 투자자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테슬라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실적이 잘 나왔단 말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전기차를 팔아서 많이 나온 게 아니고 탄소 배출권 크레딧 예. 네. 그걸 이제 팔아서 그런 건데 결국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은 전기차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 맞습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느냐. 예. 네, 물론 이제 지금 계속 말씀하시지만 전기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네. 사실 우리 들고 다니는 휴대폰도 2차 전지가 들어가게 되면 예, 예. 더 저기 그 길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과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4차 산업혁명이 된다라면 모든 것들이 통신의 연결이라든지 사물 인터넷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그런 것들을 유지시켜주는 것들이 전 두 가지라고 하나 보여집니다. 하나는 전류고요. 하나는 통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류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 2차 전지가 담당을 할 것이고 통신 부분에 있어서는 통신 회사들이 이런 것을 담당을 할 것이다. 지금 5G, 6G가 나오는 이유가 4G에서 5G로 넘어와야 4차 산업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속도를 봤을 때 이런 어떤 그 갭이 없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하다못해 저 여기 올라오다가 엘리베이터 타니까 젊은 직장인들 그 이어폰 다 빼더라고요. 회사 예. 들어왔으니까. 근데 거기에도 다 2차 전지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소량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그런 정도로 이미 우리 생활에 2차 전지가 이미 다 포괄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전기차 판매량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바라볼 것들이 아니라 2차 전지는 이미 우리 실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에서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전기차용 배터리 부분에 흑자가 전환이 된다면 뭐 주가는 더 올라오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아쉬운 게 저는 별로 취미가 별로 없어요. 예. 좀 재수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책 보는 거. 예, 예. 그게 취미고 하나 더 있는 게 충전이었거든요. 충전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휴대폰 아, 예. 제 그 시간만 남으면 충전하는 게 제 취미였었어요. 예, 근데 예. 이제 최근에 이제 휴대폰 바꾸면서 휴대폰의 배터리가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취미 하나가 좀 사라져 가는. 네. 네. 반갑지 않으시겠네요, 이 흐름이. 저는 반갑지가 않아요. 태블릿 같은 거 구형 태블릿 사시면 충전하는 데 한 12시간씩 걸리고 그러는데. 선생님. 저도 한 시간 되고 있는데. 저도 좀 주식이 필요합니다. 농담으로. 예, 예, 예. 근데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라고 부르는 그 용어를 한번 저기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네. 해보고 갈까요? 이건 그 보면 1차 전지가 있고 2차 전지가 네.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처음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건전지 네. 건전지 같은 경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한번 쓰고 버리는 거죠.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취미 생활 하실 수 있게 계속 충전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2차 전지죠. 충전이 가능한 것들을 2차 전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한번 쓰고 버리는 거는 우리가 그냥 전지라고 하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 충전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버리고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 충전을 네. 하면서 네. 갈 수 있는. 사실 보면 이제 우리 전기차가 한번 완충을 하게 되면 네. 적어도 한 500km, 600km 정도는 저기 달릴 수 있어야지.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뭐 부산이라도 한번 가든지 네. 할 텐데 요즘에는 완충하면 한 300km 가는 것 같아요. 한 300에서 400km 정도. 예.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거죠. 한 뭐 저기 저 그 김해 정도 가서 밀고 갈 수도 없고. 제가 전기차를 한 1년 전에 그 전기차 그때 막 한참 떠오를 예. 때 제가 그때 좀 나름대로 말씀하신 그런 고민을 했던 게 한 오후 2시쯤 됐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갑자기 이제 뭐 상가집에 예. 갈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거기가 충주더라고요. 충주에 이제 꼭 가야 되는 자리인데 그때 드는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내 차가 전기차였으면 못 갔다. 내 차를 끌고 아직까지 이 전기차라는 것은 어떤 일정 지역 내에서 서울 시내에서 출퇴근용이라든지 그런 정도로 하려면 세컨드카 개념이고 공공 부문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지 우리가 민간 물론 뭐 현재 지금 보면 웹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충전소들을 그 다 검색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중간에 충전하면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불편하죠.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전기차가 정말 개화를 하려면은 네. 자가 발전을 할 수 있는 소형 네. 원자로 같은 것들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제네레이터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그렇죠. 충전을 네. 자체적으로 하긴 합니다만 그 용량이 그렇게 거대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죠.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예, 맞습니다.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도 그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인데 우리 주연애커가 최근에 하이브리드를 썼어요. 네. 근데 네. 연비 어때요? 좋아요. 한 17, 18 정도 나와요. 아, 25km가 아니고? 아, 그렇게는 안 나와요. 진짜? 그래서 이제 시내주행하고 88 구매를 생각하다가 급가속 많이 하시나 보죠? 제가 좀 거칩니다. 아니 그래도 훨씬 많이 나오죠. 많이 마니발리 살 비하면. 예. 제 차는 똥차인데 9km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비하면 반이 두 배가 근데 요즘에 저기 그 신차들은 대체로 저기 그 경유 아니라도 휘발유라도 한 15km 나오는 것 같던데. 네. 근데 하이브리드가 18km면 제가 볼 때는 운전 좀 잘할 줄 아세요. 죄송해요. 죄송할 것이 없고요. 네. 네. 앞으로는 그린 드라이빙을 해보그 주가 얘기를 해볼 텐데.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 군데 쓰이고 있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에 그럼요. 이 SK이노베이션 오즈 장중에 상한가까지 가기도 했고 너무 가파르게 움직였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카카오를 예를 들어드리면 쉬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 네이버와 그동안의 주가 차별화가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었죠. 물론 지금도 시총단에서는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네이버는 그 광고라는 캐시플로우가 확실한 게 있었고 카카오도 광고 수입을 받아서 그동안 다양한 부분에 투자를 했죠. 뭐 뱅크라든지 택시라든지 뭐 정말 하다못해 미용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 투자를 했던 것들이 수익이 안 났었던 상황이죠. 그런 것들이 올해 흑자잖아. 조금 전에 저기 올라오다 보니까 속고도 또 올라왔더라고요. 네, 900억 단에 또 이익이 났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투자했던 것들이 이익이 나면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때 주가는 가장 크게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그 이번에 여러분들이 뉴스 플로우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 얘기할 때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적자가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분에 흑자로 확실히 전환이 된다.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투하했던 자본 대비해서 수익을 못 넣었던 것들이 결국 적자에서 흑자 사업부로 전환이 되면 드디어 우리가 2차 전지 부분에서 전 부분에서 흑자가 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소형, 중형, 대형 부분에서 다 달성이 되면 거기서 턴어라운드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이런 것들이 선 반영돼서 주가가 고공인 건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이거는 한번 나오면 중장대 산업의 특성상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고정비 효과가 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게 된다면 이제 적자의 흑자로 턴어라운드하는 적절한 시점이다. 그러면 카카오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올라갔던 것처럼 한 단계 더 레벨업할 수 있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거죠. 이제 가져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면 되는 거지만 없는 분들 이제 새롭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없을까요? 항상 고민들이 그러죠. 고가로 올라가 있는 것을 딱 사고 싶은데 내가 이걸 어떻게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매일 고민하시는 거죠. 매일 고민하시는데 저는 정답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를 진짜 뭐 제가 알겠습니까?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 대신 들어가지 않는 이상 수익은 없다. 그 원칙은 동일하다. 따라서 들어가시되 손절매를 짧게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매만 짧게 잡고 있다라면 지금 어떤 올라가는 주식이라도 저는 들어갈 수 있다. 맞아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해났을 때 빨리 자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이제는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혹시 네. 꺾이게 되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네, 대부분이 손절매 잘 못해요. 그러시면 그냥 맞습니다. 예. 그게 문제인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하면 3개월 할인 더.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